이번 시간에는 주문서 테이블에 포린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린키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린키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는데 너무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리고 또 프로그램 하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린키를 그다지 즐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린키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포린키를 만들겠습니다. 아, 그리고 포린키를 만들고 ERD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린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잘 만들지 않고요. 필요할 때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문은 제가 만드는 구문을 가져왔고요. 알터 테이블, 테이블에 알터를 사용하는데 알터의 테이블은 외래키를 추가할 테이블, 즉 어디에 넣을 거냐? 예, 오더 인포에 넣겠습니다. 인포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명은 포린키이기 때문에 보통 포린키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로 만들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컬럼명은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테이블, 즉 참조하는 테이블은 어디냐 이 말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YT 언더바 커스터머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머의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YT ORD 인포에 있는 오더 인포에 있는 주문서 정보가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테이블의 일치성이 있어야 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문자 오류가 났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PPT에 있는 구문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아마 여기 문자열이 잘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alter table yt underbar word info 테이블 넣고요. constraint fk 유저 아이디 추가하고 다시 유저 아이디를 키로 하고요. 대상 테이블 유저 아이디 넣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만들어졌네요. 동일하게 상품 정보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 정보도 여기는 PRD 아이디로 하나 만들고요. 포린키는 PRD 언더바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 테이블은 YT 언더바 프로덕트 PRD 아이디가 되겠죠. 네, 실행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진 테이블은 해당 테이블에 가서 리프레쉬를 해보면 제약 조건에 해당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포린키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린키와 PK의 뭐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PK는 테이블, 내 테이블 명칭에 해당하는 내 값에 유일한 값을 메인으로 갖는 값을 PK로 만들고 PK로 만들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예,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되고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포린키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고요. 하지만 포린키로 만들어진 값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 있는 값하고 연결되고 어떤 값을 가져와야 될 때는 여기에 값이 중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걸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덱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SQL 문에서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인덱스 생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 생성은 정말 SQL 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 가면서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인덱스가 좋은 인덱스인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포렌키를 만들면 해당 테이블의 값을 지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저 아이디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고요. 이 값을 제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지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유저 아이디의 값은 yt-order-info에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지워버리면 여기에 값은 쳐다볼 위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는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렌키를 만들어 놓으면 무결성 제약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부모가 되겠고요.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유지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렌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경우에는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SQL 디벨로퍼에서 모델을 보여주는 부분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데이터 모델러를 누르고요. 브라우저를 누른 다음에 관계형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논리적 모델, 뭐 관계형 모델인데 관계형 모델에 우 버튼을 누르고요. 새 관계형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에 원하는 테이블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한번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테이블을 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테이블을 드래그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QL 디벨로퍼에서 데이터 모델러를 통해서 ERD를 만들 수 있는데요. ERD를 보면 PIC FK 즉 포린 키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얘는 유저 아이디를 바라보고요. 여기는 PRD 아이디를 바라보고 여기도 유저 아이디를 바라보고요. PRD 아이디를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대 다가 됩니다. 여기는 1대1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씩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1대 다의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ERD를 굳이 제가 그린 이유는 이 ERD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때 설명하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용 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카피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ERD 하나를 가지고 책상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테이블들 몇 개를 연결해서 그럼 상당히 작업할 때 편하기 때문에요. SQL 디벨로퍼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라는 걸 익히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